제7회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8강전 우병우 사단 대 김민서 초단의 바둑입니다. 우병우 사단은 2003년생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기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생부터 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요. 반면에 김민서 초단은 2007년생으로 이 대회 출전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393명의 프로기사들 중에서 가장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로만 따지면 최고참대 막내의 대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은지 2단 돌풍을 몰고 있는 김은지 2단도 우병우 사단한테 졌거든요. 김민서 초단이 동갑 김은지 2단의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언니도 아닙니다. 김은지 선수가 김민서 초단보다 입단은 그 먼저 했지만 언니 아니고 동갑인 친구인데 친구의 복수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뭐, 정석 진행이니까, 이런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눌러막은 수는,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는데, 이수도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예요. 뭐, 다르게, 다른 데도 되는데, 이수가 굳이 악수도 아니고, 뭐, 가장 좋은 블루스팟도 아니고, 그냥 보통의 수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수는 좀, 조금 독특하죠? 그냥 봤던가 하는 거죠. 왜냐면, 3-3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협공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가온 것도 조금 독특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힌트를 어긋나면 그게 누적이 되면은 그 조금 포인트가 내려가죠. 승률이. 그게 사실 사람의 바둑에서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다 보니까 이 정도 됐을 때 이게 거의 한 집 정도 불리해요. 여기 끄는 수는 이제 받아주면 그냥 받아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수를 주는 거죠. 뭐 이걸 먼저 꼬부리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꼬부리고 뭐 이걸 한다 해도 예, 결국 이렇게 받아야 되면 여기가 다 이제 집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선수로 활용하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둔 수가 33침입입니다. 이수에 대해서 백이 이렇게 빠지면 이수의 의도, 그러니까 단수 쳐서 받아주지 않고 반발한 거에 대한 응징이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우변을 넘는데요. 이렇게 쫙 빠지면 귀는 뺏겼지만 좌변을 크게 차지해서 백이 거의 한 두 집 정도 줬습니다. 백이 약간 좋은 거죠. 두 집이면 뭐 끝났다는 아니고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젖힌 수가 조금 실수예요. 그래서 다시 바둑이 5-5가 될 수 있어요. 흑도. 그럼 흑이 5-5를 하려면 어떻게 두는 거냐. 요걸 먼저 들여다보는 겁니다. 있는 건 손해니까 이렇게 빠져서 잡아요. 끊어도 이렇게 넘어가면 잡았으니까 이렇게만 해놓고 흑도 그냥 넘습니다. 여기 뒷맛 좀 남겨놓고 두는 건데 이랬으면은 바둑이 5-5로 가는 거예요. 예, 젖힌 수가 실수인 거죠. 아까 빠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지 않고 먼저 젖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조금 바둑이 바뀌는데 지금 젖혀서 봤습니다. 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잡는 거는 이쪽이 조금 찝찝하죠. 두 점 이쪽이 조금 찝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불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뒤늦게 여기를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면 여기 단수 치고 이쪽으로 둘 수 있잖아요. 이거 안 잡아도 되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두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바둑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들여다볼 때 반발하고 아까랑은 달라서 이 한 점을 잡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좀 좋아요. 이거 잡을 때 사실 여기 한 점 축으로 잡고요. 사실 여기에서도 흑은 이쪽 안 건드리고 오른쪽을 뭐 뛴다든지 하면서 둬야 되는 건데 이 밀고 단수치고 이 후수를 잡았잖아요. 약간 다 쓸데없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이 이렇게 늘어서 뒀으면 백이 한 세 집이나 좋아요. 이게 좋죠. 세 집은 사람 바둑이니까 5-5다 라고 하기는 조금 많이 좋습니다. 물론 승부가 끝났다 이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좀 백이 좀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단수치니까 한 칸 뛰는 게 자세가 좋아갖고 백의 우세가 별게 없습니다. 따내고 넘어가니까 백이 한 뭐 반집이나 좋을까 말까? 뭐 그냥 잘한 바둑으로 5-5다 라는 거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놓고 찝은 거는 그냥 무조건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지금 안 받아도 된다네요. 그럼 이거 안 받고 그냥 딴 데 두다가 나중에 그러면 좀 당해져도 된다는 거죠. 여기가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다. 지금 백은 어차피 중앙이 두터우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다는 건 아닌데 뭐 받아주는 거 문제가 있겠습니까? 받아줘도 뭐 큰 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중앙이 새하얗게 변하고 흑은 실리가 좀 있고 백이 약간 우세한 가운데 여기 상변 차지하고요. 입구자로 왔을 때 끼우고 단수 친 수가 강력한 뭐 도발 같은 수인데
일단 따냈죠. 그리고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이걸 단수 쳐서 패를 해야 돼요. 패를 하면 백이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한한집 정도 좋아요. 따내면 이 뒤로 치고 패감은 다른 데가 없어요. 이런 것보다는 여기가 너무 커갖고 이런 거 백이 패감 쓰면은 안 됩니다. 이쪽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거는 받아줘도 돼요. 이쪽에 또 자체 패감 이런 걸 하나는 있으니까. 그럼 뒤로 치는 게 정수고요. 따내면 요걸 따냅니다. 이으면 있고 다시 따내면 여기 이어요. 이 두면 받아주고 두면 이렇게 이제 살려는 주는 건데 백이 세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백이 한한집 가까이 좋아요. 흑은 아마 한이 정도 삭감을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전은 이어졌거든요. 아 이거 너무 굴복이죠. 이런 걸 굴복하면 안 됩니다. 기세상으로도 안 돼요. 여기서 젖히니까 백이 아좀 중앙에 쌓았던 세력이 많이 지워지는 느낌이에요. 여기에서도 젖히고 또 젖히면 이거는 단수를 치고 늘어서 어쨌든 여기를 키워야 됩니다. 흙도 살아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축으로 잡는 거죠. 물론 흙이 이렇게 하고 이런 축머리 같은 거 활용하는 수는 있어요. 축머리 활용할 때 이렇게 받아도 되고요. 그러면 이으면 이렇게 하고 이 싸움이 되는데 잡히지는 않겠지만 요돌이 이렇게 두면 잡히지는 않는데 공격하면서 쫓으면서 이쪽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백이 한네집반 정도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굴복하면서 많이 불리한데 네집반 정도 불리로 좀 추격하면서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바둑의 승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렇게 두는 게 활용당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이 이런 거 말고 여기에서 이런 수도 있거든요. 딸때 이렇게 뒤로 치는 거. 불복함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뒷맛이 많아서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냥 늘어버렸는데, 여기에서 그 흙이 다른 데안 건드리고 여기를 한번 살짝 두는 게더 좋았어요. 받아주면 여기 늘거나 하면 여기 너무 쉽게 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자리 급소 백도 둬야 되는데, 밀고 들어가고요. 단수치고 뒤를 차지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국 이렇게 두면 이쪽 중앙은 지킬 수 있는데 아예 이제 충분히 할 것도 없으니까 아예 단수 쳐버리고요. 이렇게 두면 이쪽이 다 깨졌죠? 중앙은 지키는데 좌변이 다 깨져갖고 이거는 크기 한 5집 반? 꽤 우세합니다. 한 6집에 가까운 5집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이 중앙 지키는 거를 쫓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솔직히 어려운 바둑입니다. 흑의 승률이 92%에 달해요. 꽤 좋을 수 있었는데 요걸 못하고 이었거든요. 그냥 이은 다음에도 지금 흑이 꽤 우세해요. 아직도 많이 우세합니다. 단순 일단 받아야 되고요. 요 날일자가 또 실책이에요. 여기다 둬서 어쨌든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또 날일자가 실착 나오니까 흑이 더 좋아질 찬스가 왔죠. 이게 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게 엄청 좋아요. 여기에서 요 붙인 수는 좋은 맥점이긴 한데 사실은 그냥 이거 하나 밀어놓고 단수치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해서 이 세력에 우상귀 세력으로 대항을 했으면 이거는 거의 컷 수준입니다. 94.3%. 6집 반이 좋아요. 굉장히 많이 유리한 거예요. 여기 받을 때 요거 하나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지킬 때 이것도 아예 선수를 하고 이렇게 두면 아 진짜 백은 야 이거 어떻게 쫓아가야 되지 하고 거의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실전에 김민서 초단도 아직 어린 기사잖아요. 강력하게 힘으로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수가 보이니까 바로 이 맥점을 결행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굴복을 한그 반발을 하겠죠. 뒤로 후퇴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끊는 맥점을 본 건데 사실 이게 큰 수가 나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여기 끊어서 변신을 했어야 돼요. 이거 따내면 이렇게 후퇴하고 중앙에 빵 따냄을 허용하면서 이제 중앙에 백이 집지는 건다 물건너 갔는데 요 귀에 백집이 짭짤하죠. 요 석점을 잡았으니까 요렇게 하는 게좀 백이 좀 추격을 좀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많이 불리해요. 이것도 네집 반은 불리합니다. 네집반 불리하지만 그 잘못하면 더 불리해지니까. 여기에서 있고 단수를 쳤을 때 원래 여기서도 이거 두점 주고 후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섯 집반 불리해요. 요 단수를 치고 여기서 이수가 김민서 초단의 대착각 조금 집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나왔으면 거의 봐도 끝날 뻔했습니다. 이쪽으로 단수 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넉점과 이 넉점 둘 중에 하나는 잡힙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도저히 그 백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단수 못 치고 이렇게 젖히는 전개 최선인데 단수 먼저 하나 쳐놓고요. 밀고 나가면 여기 있고 연결하면 요거 하나 선수하고 결국은 이거 잡아야 됩니다. 집으로 굳어졌지만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이 흙이 거의 살았죠.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요 자리 급소까지 갈수 있어요. 물론 요 자리 놓으면 자체로 살아있진 않은데 중앙이 봉쇄되면 여기 밀고 빠지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수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백이 이렇게 눌때 이렇게 지키는 걸로 이거는 한 7집 반 이깁니다. 그래서 승률이 95%가 넘어가요. 95.5%입니다. 터치라고 하는 게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거의 김민서 초단이 무조건 이겼다. 거의요. 무조건은 그렇지만 거의 이겼다 할 정도로 많이 우세한 건데 실전은 이걸 나가니까 여기 끊고요. 여기 둘 때, 아, 이렇게 반발하는 걸 미처 생각 못 했나 봐요. 김민서 초단은 석점을 따내면 꽤 괜찮은 거 아니냐 싶겠지만 이 귀에 백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갖고 이 순간 바둑이 거의 그 개가바둑으로 됐어요. 흙이 약간 좋아요. 약간 좋은데 그 약간이 뭐 불과 한집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요런 수도 이 안쪽으로 미는 게 여기 밀던가 이쪽 날짜가 더 크고요. 위로 밀고 왔을 때 여기 끝내 요런 수를 둬서 좀 뒷맛이 남아 있죠. 요도 요거 우상귀는 백이 젖혀서 호구 치면 타는 맛이 남아 있죠. 그거 해놓고 이렇게 갔는데 이 장면에서 흙이 한 집이라도 우세를 지키려면 요거 단수 쳐야 되고요. 이제 충몰이 할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상변으로 막아야 돼. 상변으로 막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밖에 못 젖혀요. 백이 다르게 활용할 게 없습니다. 손을 빼기도 조금 그냥 손을 빼는 건 젖히는 게 흙이 있으니까 요렇게 두고 두는 건데 이거는 아직은 그래도 흙이 한 집이라도 우세한데요. 방향이 요걸 찔러놓고 막으니까 이쪽을 안 받아도 흙이 젖히는 게 없어요. 막아버리면 되니까. 이 젖히는 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백이 요걸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바둑이 역전이 됐어요. 근데 역전이라고 해봐야 지금은 백도 뭐 약간 그전에 불리했었으니까 뭐 반집이나 한집.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딱 5대5로 한 판의 바둑이다. 그 정도라고 봐야죠. 그 정도. 딱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단수치고 있고. 끝내기 바둑 같이 됐는데 이제 우상귀 뒷마 없애려고 잡아놨고 여기를 뒀는데 여기 쳐들어간 수도 좀 깊이 들어갔어요. 뭐하러 그렇게 들어가? 요 정도가 나왔고 어쨌든 뭐 이것도 다뭐 약간의 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상변을 젖혀 있고 그리고 여기 크죠? 크긴 한데 이것도 이쪽이 더 커요 중앙이. 근데 어쨌든 받고 여기 밀었을 때. 이걸 또 받아준 수가 졌으면 거의 패착 소리 들었을 뻔한 수예요. 자, 이 수로 여기가 약간 뒷맛이 있어요. 여기 두면 받아야 되거든요. 사니까. 여기 치중하는 맥점이 있어요. 차단하는 거는 나가서 끊는 순간에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요거를 단수 칠때 밑으로 두고 뭐 이렇게 지킬 수는 있는데 손해 많이 봤죠. 여기 많이 깨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의 최선은 이렇게 위로 받고 끼워 있는 정도인데 자체로 끝내기로 이득을 봤잖아. 이렇게 두면 여기 뒷맛도 조금 찝찝하고 흙이 끝내기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아직은 바둑이 5대5예요. 흙이 유리한 건 아니고 그냥 5대5입니다. 딱 5대5. 그런데 실전처럼 여기를 하나 받아주니까 요 하나 선수하고요. 잽싸게 딱 빠져서 이제 백이 한두집반 정도 우세합니다. 여기 뒷맛을 없앤 거고 자체로도 끝내기가 굉장히 커요. 백이 우세한 가운데 끝내기인데 여기 중앙 한 것도 크고 이런 맥점 같은 거다 좋은데 요 수도 약간은 과수예요. 백이 여기 나가서 끊어버렸으면 이거 한점 잡혔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랬으면은 백이 한두집 반, 세집 반, 그 정도 계속 우세한데 아래를 막으니까 한칸 뛰어서 한 점에 살아왔거든요. 한집 반으로 차이가 좀 좁혀졌어요. 그리고 여기를 단수 쳤을 때 흙이 이렇게 두면 조금 나은데 막는 바람에 선수하고요. 요거 젖힐 때 막을 수가 없죠. 패가 되니까. 그럼 이렇게 후퇴해야 되는데 아래가 여기다 두고 백이 여기다 뒀을 때 이렇게 둔 거잖아요. 또한집 손해 봤어요 흙이. 그리고 여기다 둬서 이 패를 하는데 요 끼운 수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냥 패감을 다른 데 쓰면서 둬야 돼요.
하다못해 뭐 이쪽을 들여다본다. 이거 요 우상기를 폐감으로 쓴다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이 끼운수가 손에 폐감이 돼갖고 패는 백이 이겼는데 빠지고 입구 나니까 이게 좀 손해입니다. 왕창 보태줬어요. 그래서 바둑이 다시 흙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사단 입장에서는 수를 냈는데 뭔가 패를 이겼는데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아 그냥은 지겠다 하고 예, 승부수로 여기 젖혀갔습니다. 이게 원래는 안 되는 수예요. 단수 쳐서 차단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딸때 요렇게 뒀으면 싸우면 됩니다. 이 입구자 두고 단수 치고 빠질 때 요거 두고요. 이렇게 따내면 패싸움이에요. 이 패싸움이 어떻게 보면 승부라고 할수 있지만 백은 패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쪽에 하나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쓸 패감이 있긴 있는데 백은 두 개밖에 큰 패감이 없죠. 반면에 흑은 요 좌상기에 큰 패감이 있습니다. 여기는 백이 패를 바로 한 번에 해소가 안 돼요. 단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이 한수 늘어진 패다 보니까 이 패는 백이 꽃놀이 패가 아니라 백이 지면 손해를 왕창 보는 패가 돼서 이 진행으로 됐으면 흑이 한집반 정도 우세합니다. 근데 실제는 패싸움이 싫다고 이렇게 뒀는데 아 여기 요수로 이게 이 안에서 완전히 자 벼룩의 간 빼먹기 뭐 이런 식으로 요 안에서 살아요. 차단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서 살았어요. 이러면서 다시 백이 거의 이제는 다 끝나서 백이 이긴 거 아닌가? 아, 김민서 초단에서 좀 아깝겠다. 아쉬운 한 판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도 젖히는 게 조금은 더 백이 이길 확률이 높긴 합니다. 이게 들어올 때 이런 끼우는 맥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뭐큰 차이는 아니에요. 한집 정도 더 득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늘고, 여기 막아서 이제 요쪽에 수를 여기 끼우면은 곤란합니다. 여기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고요. 선수하고, 끝내기 하고, 자, 요 한정을 잡은 수로는 그냥 이쪽 지키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잡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는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수읽기로 과감한 승부수예요. 물론 이 수로 이긴 거는 아닌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수가 승차. 물론 여기서 백이 잘 받았으면 백이 이깁니다.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뒀을 때, 백이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따고, 그냥 여기서부터 평범한 끝내기를 하면, 백이 반집에서 한집반 사이 정도 이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직은 백이 이겨 있어요. 거의 한집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요길 집었거든요? 하다못해 요렇게만 집었어도, 이쪽 관계가 있어서, 백이 반집은 이겼을 거예요. 근데 실전은 반대로 집으니까, 단수가 선수가 돼서 이을 때 여기가 또 요쪽이 끊기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를 이제 실전처럼 끊으면 단수 치고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올때 요들들이 끊기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서 여기를 선수를 잡아서 두니까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깨졌습니다. 요한점 먹었지만 이게 별게 없어요. 이렇게 돼서는 완전히 역전입니다. 안팎으로 따졌을 때세집 정도 흑이 득봤다. 그러니까 한집반 불리했는데 한집반 유리해진 거죠. 자, 그다음부터는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우병우 사단이 그 다시 역전시키려고 필사적으로 추격전을 펼치는데 아, 안 됩니다. 아, 여기서부터 김민서 초단도 끝내기를 잘해갖고 철옹성으로 딱 버텨서 여기 뭐 중간에 패싸움도 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때는 이미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끝내기 하고 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미 승부는 결정이 돼 있다. 아까 중앙을 깨는 순간 흑승이 결정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연히 두죠. 한집 빨면 큰 차이도 아니니까. 그리고 개각까지 해요. 그리고 중간에 잘 끝내기를 조금 더 잘했으면 우병우 사단이 반집 질 수도 있었다. 그런 건데 뭐 반집 지면 더 우울하지. 뭐한집 반질 거 반집 지면 뭐더 좋은 거 없잖아요. 뭐 기분이 조금 좋은가요? 좀더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끝내기 다 하니까 김민서 초단이 한집반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김민서 초단 이제 입단 1년도 채안 됐어요. 작년에 입단했으니까. 그런데 예, 미래이별 대회에서 4강에 올라왔습니다. 대진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대진표를 보시면 김민서 초단 그 1회전에서 홍성민 초단한테 이겼습니다. 2005년생 기사예요. 그리고 2회전에서 김성재 초단한테 이겼는데 김성재 초단
2006년생. 그리고 이번에 오병우 4단 2003년생을 이기고 박신영 선수하고 만나는데 박신영 선수도 2003년생. 지금 4강에 올라온 선수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4강에 두 명, 박지현, 한우진 선수는 모두 2005년생이에요. 막내 2007년생 김민서 초단. 과연 준결승, 결승전 올라가서 우승까지 할수 있을까요? 막내 김민서 초단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